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, B, C, D에 네 변을 각각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다라고 했고요. 이때 A, B가 5, A, D가 3이다라고 표현을 했죠. 자,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이 부분은요, 우리가 보조선 하나만 그으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자, B와 D를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. 그죠? 자, 그러면 요 B와 D를 연결해서 그었더니 요거 기억나세요? 히포크라테스의 원, 그죠? 자, 요게는 요 부분 색칠된 부분과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더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? 그치, 여기는 직각인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으니까요. 자, 여기는 직각인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됩니까? 2분의 15가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 둘의 넓이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? 그러면 마찬가지로 2분의 15가 되겠구나. 그러니 결국에 는 몇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. 15가 되겠다라는 것 표현할 수 있죠. 그래서 그의 넓이를 구하여라라는 표현이에요. 3 곱하기 5를 한 번에 나타내 주셔도 되고요.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.